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 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애플이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보급형 라인업인 아이폰 SE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SE 플러스는 상반기 출시가 유력하다. JP 모건은 이달 초 애플이 2022년 상반기 중 신형 아이폰 SE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형 아이폰 SE는 아이폰 11 홈팩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 인사이트 아이폰 SE 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작보다 커진 화면이다. 지난해 4월 나온 2세대 모델은 4.7인치 화면이지만 아이폰 SE 플러스는 6.1인치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이폰 12에 부착된 A14 바이오닉 또는 아이폰 11의 A13 바이오닉이 유력하다. 아이폰 SE 3세대 카메라는 아이폰 11 구성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120도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1200만 화소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고 더 향상된 광학 이미지 흔들리 보정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측면부의 지문 인식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 인사이트 성능은 더 좋아졌으나 가격은 거의 동일할 전망이다. IT 팁스터 애플랩이 예상한 아이폰 SE 플러스 출고가는 전작 55만원과 같은 499달러부터 약 55만원다. 아이폰 SE는 2016년 첫선을 보였다. 이후 4년 만인 지난해 2세대를 출시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50만원대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엄 스펙을 탑재하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예약 판매 첫날에는 자급제 모델이 모두 완판되며 공급의 차질을 빚기도 했다.